안녕하세요. 지난번 정선 덕상기 계곡에 이어 이번에도 여름이 가기 전 시원한 계곡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안전한 날을 기다려 촬영하느라 늦어졌는데 물가를 못 가신 분들에게 시원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인산 용수 계곡을 자동차로 두 번 갔었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촬영도 할 겸 경춘선을 타고 가평역에서 내려 걸어가 보기로 했어요.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가평역까지 1시간 5분 정도 걸렸어요. 가평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택시가 줄지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연인산 도립공원 주차장까지 15분 정도 걸리는데 요금은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걸어가야 하니까 나오자마자 좌측으로 돌아 길을 걷다 보면 사거리 코너에서 고도를 건너 가평군청 방향인 좌측으로 걸어갑니다. 지하도를 통과하면 바로 선힐 하이뷰 아파트가 보이는데 파란 채 아파트가 보일 때까지 곧장 30분에서 40분 정도 쭉 걸었어요. 도로 표지판에도 연인산과 용추 계곡이 직진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35분 정도 걸어가니 파란 채의 아파트가 나오고 보이는 다리를 건너 좌측 도로를 따라 30분 정도 직진해서 가면 우측에 군부대가 쭉 이어져 있어요. 군부대가 끝나고 개인주택과 음식점이 가끔 보이더니 갑자기 예쁜 사과밭이 눈을 사로잡네요. 농수로 벽면이 예뻐서 더욱 운치 있는 사과밭이에요. 자연역이라는 펜션입니다. 사과가 벌써 이렇게 빨갛게 익었어요. 벌써 빨갛게 익었으니 9월에 수확도 가능하겠어요. 사과 따기 체험 하고 싶어요. 이제 용추 계곡이 가까워 보이네요. 표지대로 직진합니다. 드디어 10분 정도 걷다 보니 제일 고긴 용추 폭포가 나왔습니다. 용추 계곡은 용추 9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유명한 용추 폭포이죠. 누웠던 눈이 하늘로 오르는 형상이라요 이름 지어진 용추는 두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멀리서 찍다 보니 하나가 작아 잘 안 보이네요. 소가 깊어 매년 사고가 나다 보니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제2곡인 무송암이 나오네요. 계곡에 물이 많고 푸른 게 깊어 보입니다. 천년 된 노송이 바위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라 하여 무송암이라 지었는데 노송 앞에 있는 검은색 바위랍니다. 더 올라가면 용추 종점인데 가평역이나 터미널에서 10-1번 타면 종점까지 35분이 넘지만 기차 시간이 2시간 정도여서 택시를 타고 가실 것을 추천해요. 버스 종점에서 주차장까지 10분 정도 올라가네요.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물놀이가 시작됩니다. 바로 길 위가 공용 주차장인데 좀 작은 편이에요. 계속 걸어서 상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중산리 마을 쪽으로 10분 정도 가면 제3곡 탕령내가 나와요. 두 개의 거북 바위에 부딪혀 맑은 물이 흐르는 게 옷구슬 같이 맑고 투명해서 탕령내라 지었답니다. 물이 맑고 폭도 넓어 평소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는 곳인데 평일이라 오늘은 한가족만 자리하고 있네요. 좀 더 오르면 제4곡 구슬탄이 나와요. 제5곡 일사대를 보려면 왼쪽에 나 있는 오솔길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야생화를 보니 덥고 힘든 몸이 힐링이 되네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제5봉 일사대는 소나무가 수를 덮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고 생각보다 물이 깊어 내려가는 길이 작은 데였어요. 되돌아 나와 계곡을 끼고 연인산 쪽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본격적인 산 계곡이라 물살이 거세고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수량도 풍속이 많습니다. 내게 다가와줘 어서 내게 키스를 해줘 오늘 이 밤이 내게 너무 소중해 내게 장난치지 마 다가와 my baby girl I need you girl Stay here later I need you girl Save me later I need you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